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미국 때문에 그렇겠죠? 예, 뭐 당연히 뭐. 우린 뭐 선반영 좀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성장.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보면 오늘 제가 이게 미국 증시 기업들 보니까 뭐 캐터필러라든가 일부 금융주라든가 이런 것도 오히려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 색깔이 좀 강한 기업들은 미국에서도 안 빠져요 쉽게. 근데 지금 이제 코스닥에 있는 성장주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작년에 한참 이제 9월, 10월을 이제 뜨겁게 달궜던 게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이제 무형재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뭐 어도비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시총이 너무나 크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코스닥에 좀 그 충격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카카오가 안 좋군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 딱 그런 류의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코스피에서 보면 지금 호가 상황 보면 포스코는 오히려 지금 플러스 날 것 같고요. 포스코 저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사주 소각도 있고 철강에 대한 또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LG화학도 지금 오히려 상승 출발할 것 같고, 현대모비스, SK텔레콤, 그러니까 좀 상당히 부진했던 기업들은 지금 지수와 무관하게 또 약간씩 오르는 그런 좀 모습인데, 한마디로 작년에 너무 좋았던 기업이 좀 안 좋고 좀 부진했던 대형주는 좀 반등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코스피에 좀 많다 보니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는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네. 아, 미국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빠지면 네, 그러니까. 같이 빠지고 참. 그리고 거기 뭐 양적 긴축 뭐 그 논의 때문에 그때 2017년도인가 18년도인가에 한번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30%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 자산 매입 축소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가 아니라 이제 기존의 매각? 채권을 팔아버린. 예. 네. 이제 그 트라우마가 또 이제 약간 이제 보이다 보니까 미국도 좀 놀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 한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좀 빠진 건 있어요. 거의 한 5개월째 지금 못 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 쪽은 좀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 좀 걱정은 코스닥은 사실 좀 달랐거든요. 작년에 코스피 못 갈 때도 좀 올라가서. 코스닥은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대략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장전 가격인 거죠? 예, 예상이에요 지금. 현재. 예상 가격. 이대로 출발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 좀 변하니까. 코스피는 한 1,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2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아, 근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아마존이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전기차 소프트웨어 협력한다. 네. 네? 아마존이 스텔란티스. 네. 네. 유럽 최대잖아요. 네. 스텔란티스 이제 2028년부터 그 전기차로 다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완성차는 포드는 어제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좀 빠졌는데. 뭐 다른 뭐 혼다라든가 도요다,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은 주가들이 괜찮았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순수 전기차 많이 빠졌습니다. 리비안도 폭락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1월 들어서 좀 색깔이 완전히 너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작년 하반기 메타버스 갈 때 못 갔던 기업들이 지금 갑자기 가고, 그때 이제 주도주였던 기업들은 좀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근데 이게 빨리 변하니까. 투자분들이 대응하시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자, 한 1분 남았는데요. 네. 현재 일단 이제 지수 한번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지금 한 30포인트 정도, 2923포인트 정도에서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좀 걱정인데 마이너스 20포인트, 아직 좀 예상가는 지금 급락하면서 한 2% 이상 급락하면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지금 약세 출발하는데 삼성전자도 한 1% 정도 빠질 것 같고요. 카카오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거의 가까이 빠질 것 같고, 네이버는 1.5% 정도 하락세를 일단 보일 것 같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이노베이션도 좀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좀 호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장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정의성 회장 지분 매각이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5% 주가 급등세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예. 칼라일에 팔았죠. 그 원래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게 시장이 내다 팔면 어떡할까. 10%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3억 펀드에 넘겨버리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이제 호재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칼라일이 또 보통 선수들 아니까 예. 먹겠지 쟤네들 또 이런 기대. 태그홀롱이라 그래가지고 정의성 회장 이제 지분 매각. 할 때 동반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하는데 같이 그냥 가겠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 투자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네. 예. 자 이제 예. 9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일단 코스닥이 좀 안 좋고요. 코스피는 2,925포인트 마이너스 28포인트에 일단 하락 출발을 했고요. 마이너스 0.97%. 하락세로 일단 시작을 했고 코스닥은 1.83% 급락했습니다. 8,991포인트 정도 이제 빠지면서 오늘 좀 충격을 좀 받으면서 시장이 좀 출발을 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알테오젠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아마 기술 수출 얘기가 좀 나올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 기업만 지금 시총 상위 기업 중에 유일하게 상승 출발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빠지는 건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5%, 아프리카 TV가 마이너스 4%, 자이언트 스텝이 4%, 위메이드, LNF, 컴투스 이거 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잖아요. 다 예, 작년에 화려했던 이 기업들이 지금 일제히 다 급락 출발했고요. 첨보, 동화기업, 에코프로비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은 지금 성장주를 좀 굉장히 거칠게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동진세미캠은 일단 1.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이 1.2%, SFA가 0.5% 이 정도. 그러니까 시총 코스닥에서는 상위 기업들은 이 정도만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6, SK하이닉스는 1.2%.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 하락하는 좀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일단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글로비스인데 글로비스도 이제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2.89%.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주인 DB손해보험이 1.6% 보험주 같은 것도 오릅니다. 예, 금리가 지금 이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요. 신한지주도 올랐고 뭐 현대모비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구조 전환 불확실성이 큰 기업이었는데 이제 글로비스 지분 매각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정도 오르고 있고 고려아연 뭐 SOL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빠지는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4%. 네. 카카오 그룹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카카오 페이가 한 3%씩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죠. 포스코 케미칼이 마이너스 2.5%. 조선주가 요즘에 좀 좋긴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2.4%. 예. 근데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조금 선전은 하고 있어요. 좀 약세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장주들이 지금 안 좋고 경기 민감주는 그래도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만 포트에 담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로 이제 좀 민감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상황이 그나마. 조금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예. 전자는 어떻습니까? 전자는 빠지긴 하는데 크게 빠지진 않고요. 마이너스 1% 좀 내외 쪽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0.67% 정도. 하이닉스도 뭐 0.4. 예. 어. 반도체는 뭐 업황이 꺾인 건 아니니까요. 어제도 장중에 현물 가격 보니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장중에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뭐 업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좀 많이들 놀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쪽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 비중이 좀 높아요. 코스피는 아무래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받쳐주고 현대차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좀 걱정은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이제 너무 성장주들이 시총 상위권에 다 포진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쪽이 조금 코스닥이 좀 회복이 조금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이제 성장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고통의 시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예.
다만 이제 민감주나 가치주나 좀 소외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930으로 시작하는군요. 네. 시작을. 네, 2900 코스닥도 지금 990. 예. 네. 여기서 이제 더 빠지진 않고 있고요. 그냥 지금 옆으로 좀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9시 반, 10시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들이 어떻게 할 거냐. 네. 걱정스러운 게 기관들이 계속 물량을 내니까. 근데 오늘은 일단 다행히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어요. 사고 있어요. 양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내고 있는 거죠. 개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이 사잖아요. 아침에 빠지면. 근데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양시장 합쳐서 1,500억을 팔고 있고. 1,500억? 네, 팔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게 코스피를 640억 사고 있고 코스닥을 무려 450억 사고 있어요. 지금 아예 받아버리고 있거든요, 밑에서. 되게 좀 드문 케이스인데. 그리고 기관도 금융투자가 지금 많이 팔았잖아요, 최근에. 1조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팔 게. 근데 어제 엄청나게 팔긴 팔았는데 오늘 오전에는 지금 사고 있습니다. 87억. 그리고 연기금이 543억을 지금 사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장중에 바뀔진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오전장 수급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이 주로 사는 건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주는 아마 LG화학으로 추정이 되고요. 289억 샀고. 네. 금융주, 의약품 이쪽 사고 있고. 근데 외국인이 파는 거는 인터넷은 좀 팔고 있어요. 뭐 카카오 그룹주는 오늘 좀 적극적으로 좀 파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이게 중복 상장 문제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뷰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생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좀 컸어요. 그때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이 좀 있어 가지고. 아, 그때부터 좀 신뢰를 뭐 잃어버린 거 같아요. 최소 1년은 좀 낙업을 해야지. 아니, CEO들이, 아이고, 경영진들이 그래. 자, 그리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수급 자체는, 네, 뭐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 쪽은 현재 그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 알루미늄 기업들이 오랜만에 오늘 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골판지 관련주들도 오늘 좀 분위기들, 아, 영풍제지나 대형포장 일부 기업들이 올라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올 상승폭이 좀 큰 편이고, 손해보험주들이 오늘 일단 섹터 중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상황이고, 은행, 보험주, 또 2차전지 생산주들 중에서 요새 LG화학 주가가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거든요. LG화학? 오늘, 네, 오늘도 2%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때문에 이제 무조건 폭락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셨는데, 아, 폭락을 했다 지금 그 V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야, 이 보험주 이런 것들은, 네, 원래 배당도 많이 주는데 배당 다 회복해버렸네. 네, 배당 많이 주고 펄스나버렸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험주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괜찮게 보는 업종 중에 하나인 게, 네, 돈은 잘 보는데 주가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되게 좀 이거 성장을 못하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뭐 해지성으로 하냐 좀 이게 보고 있거든요. 해지성. 네. 왜냐하면 장이 폭락하면은 금리 변수로 떨어지면 보험료가, 네, 올라가니까. 맞아요. 근데, 예, 야, 이게 보니까 12월 29일 날 막 6%씩 5%, 예, 빠진 거 빠졌었는데 다 회복해 버렸네 보니까. 그리고 그 실손 보험료 그 인상하는 것도 좀 불확실성이 컸는데 어쨌든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불확실성 해소되고 손해율도 좀 완화될 것 같고. 무엇보다 좀 싸다 보니까. 그게 또 뭐 이런 5인, 4인, 4인 이상 금지 이런 거 하면 보험주 좋아지지. 그죠, 이제 사회적, 네, 거리두기 강화하면. 사회적, 네, 거리두기 하면 좋아진다고. 네. 그렇겠네. 사고일 떨어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 보험, 은행, 이런 비철금속, 음식료 LG화. 괜찮죠, 음식료. 음식료도 예, 나쁘진 않아요. 음식료도. 근데 요 정도만 지금 좀 상승 중이고. 그래, 조금 회복세긴 한데, 네, 보니까.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이 좀 하락은 하지만 이 안에서도 완전히 그 극명하게 뭐가 갈려요. 갈리네요, 네, 진짜. 성장주가 완연한 약세고.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 오늘 수급 자체가 좋다 보니까 조금 낙폭은 축소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리포트들 또 한두 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잠깐만요. 오늘 일단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리포트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아, 요즘에 현대차 관련해서, 예,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던 게 이제 언제 지배구조 전환 되냐. 왜냐면 이제 글로비스 지분을 안 팔 수는 없거든요.
그 공정거래법상 그렇죠, 일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신호탄이 돼서 이제 하나금융의 송선재 애널리스트가 이 내용을 좀 적어줬는데 일단 정몽구 명예회장의 주식 6.7%는 일단 다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없고 정의선 이제 그 회장의 주식 이제 3.3%가 이번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만 3천 원에 매각이 됐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이제 회피하기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분 20%만 지금 남아 있다. 그리고 칼라일이 출자해서 케이먼 군도에 설립된 그 이름이 가디언 홀딩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특수 목적 법인인데 여기가 하나은행으로부터 2천억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았대요. 그 돈으로 이제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지분 인수에 이제 어쨌든 이제 공동 보유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좀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장기 투자하지 않겠냐 현대글로비스 이게 먹튀가 아니라 사고 그냥 좀 길게 동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고 KB 투자증권의 이제 그 KB 증권의 그 강성진 애널리스트도 일단 적어줬는데 이 공시는 현대글로비스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얘기를 해줬고요. 다만 이제 또 말미에 썼던 거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변경 과정에서 정의성 회장이 현대모비스 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사실 중심이거든요. 지주회사로 치면 네. 여기를 이제 확보하면은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일부러 막 눌렀다.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비스 주가 못 가게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업계에서 예전부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야 이제 정의성 회장이 좀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을 좀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변화 시도했다가 좀 철퇴 맞았던 적이 있어서 누른다는 표현이 도대체 그게 그 솔직히 아니 내가 명의사님한테 네. 뭐라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주가를 누른다는 얘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거든. 그래서 어떤 투자자들은 지배구조 복잡한 재벌 그룹은 절대 투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어디서 어떤 게 튀어 나올는지 모르니까. 이번에 신세계 뭡니까 그 뭐 광주 신세계. 광주 신세계 지분 매각.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광주 신세계 주주들이 좀 굉장히 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는 이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 프로님이 현대차 뭐 이게 데이터도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현대차 이제 미국 시장 데이터가 나왔는데 NH의 이제 조성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고요. 일단 미국은 좀 역성장했습니다. 12월 달에. 그렇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좀 견조한 그래도 흐름을 좀 보여줬고. 의외네요, 그죠? 예, 네, 현대차가 그래도 여전히 점유율도 괜찮고. 28% 성장이라는 예. 게. 근데 이번에 좀 되게 특이했던 게 2021년도에 도요타가 이제 GM을 이기고 판매 1위로 등극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아요. 네, GM이 이제 네. 1등이었는데 그래서 현대차 어쨌든 이제 선전을 좀 하긴 했는데 올해 뭐 점유율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역시 그 전기차 쪽에서 얼마만큼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네.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이제 미국 시장 점유율이 늘어난 건 물론 일시적 요인도 있지만 제품과 브랜드 가치가 되게 올라간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급망 이슈만 완화되면 더 좋은 모습 나올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제네시스만 좀 많이 팔리면 제네시스가 많이 팔리면 좋죠. 예. 그러니까 단가가 비싼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게 예. 지금 뭐 제네시스 같은 거는 그렇게 막 프로모션도 뭐 많이 하고 이러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살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네. 주문을 해도. 아 근데 그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확실히 그 한국 사람은 이렇게 오토매틱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잖아. 네. 뭐 쫙 누르면 막 뭐 이렇게 뭐 자리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미국 사람은 그거 딱 했잖아. 와 서프라이즈한 막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니 미국 차가 그런 건 되게 약하죠. 전혀 약하기 때문에 그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런 반응. 아 그 의자 한번 저 안마 기능 한번 또 딱 느껴보면 죽지 죽어. 아 한국 차만 있으니까 이런. 아 요새 우리 한국 차는 앉으면 시트가 그 기역을 하잖아요. 기역을 하잖아. 기역을 해가지고 딱 앉으면 조여주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나 최근에 그 제 GV 그 여자 타고 딱 탔더니 쫙 그대로. 그런 거는 뭐 한국 차가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뭐가 안 좋은 거야 한국 차는? 그러면. 한국 차가? 어. 한국 차 안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안 좋은 거야? 뭐야 뭐? 한국 차 안 좋은 게 뭔데? 엔진? 아니요 엔진도 엔진 좋죠. 굉장히 좋죠.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야?
디자인 좋고 디자인 좋고 엔진 좋고. 예전엔 디자인이 좀 안 좋았죠. 예전엔. 지금은 이제 엄청 좋아졌고. 뭐 예, 철판도 뭐 옛날에 뭐 저 앞에 그 그릴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랜저. 그랜저 그릴은 좀 바꿔야 돼. 그랜저. 아니 이게 제가 그 불고기 그 숯불 그릴이라 하는 게 아니고 제네시스의 그 숯불 그릴은 괜찮아요. 근데 이 그랜저 숯불 그릴은 이 플라스틱으로 너무 이게 아이 고맙게 싫게 생겼어.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그랜저 되게 예쁘던데요. 그랜저 저는 그 그 그릴이 예쁘던데. 아 그 그릴이? 예. 그랜저 이거 그릴이? 어, 저는 너무. 아 이거 왜냐면 제가 그랜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90년대 각그랜저라 그래가지고 네.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각그랜저가 부의 상징이에요? 그 부의 상징이었어요. 약간 조폭 그거 아니었어요? 그때 90년 아니 조폭 사장님 아니면 조폭이죠. 사장님 아니면 조폭 아니야 약간. 네. 근데 90년대엔 진짜 좀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때 네. 제 기억에. 그때 막 어우 각그랜저 타고 좀 부자구나 막 이랬거든요. 아. 근데 그 너무 이미지가 딱딱하잖아요. 각그랜저에서 딱 내리면서 그 모토롤라 있잖아. 이따만한 거. 아 그거 아니야 원래 여기 손목에 칭칭 감고. 아 형님. 맞아요. 맞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나 그런 거 아, 그런 느낌인데.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에 네, 그런 거. 근데 이제 있다. 그랜저가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젊어진 것 같아서 그랜저가 저는. 야 국모님 괜찮다. 네? 국모. 왜요? 현대미포 2%나 올랐다 요. 한조회는 한조회. 한조. 어 한조도 되게... 올랐어요. 0.4%. 한조회. 한조회는 0. 야, 한국조선해야 0.5%. 어? 4.5% 남았네. 와 오늘 뭐 글로비스가 폭등을 하네요. 아 폭등이. 8% 올랐고요. 네. 모비스도 한 4% 가까이. 아니 근데 그 넘긴 데가 좀. 그런 데면 모르겠는데 칼라일이잖아. 칼라일이니까 나도 딱 뉴스 보고 칼라일 좀 칼라일 얘네들 당연히 먹겠지. 먹으려면 좀 올라야 되잖아. 어떻게든 먹고 나갈 애들이다. 근데 가격이 16만 3천 원 이제 고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기준선이 될 것도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1포인트까지 좀 올라왔고요. 절반 이상 회복됐고 코스닥도 다행히 마이너스 0.88%. 그러니까 반 정도는 회복이 됐어요. 오늘 하락폭에. 네.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버텨보죠. 네. 오늘 수급 상황도 괜찮고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담고 있거든요. 주로 사고 있는 태반이 게. 태반이 빨갛네. 태반이 빨개. 어제보다 낫다야.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바로 적반하장 아니겠는가. 네. 하락장에서도 절반이 반이다. 그래서 오늘 빨간색이 뭐 반입니다.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다산 특히 IT 네. 테라퓨틱스. 니나노 니나노 종목 얘기 그만하세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오늘 KB증권에 이제 그 누구시죠? 예, 그 이은택 연구원님이 이제 방금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 네. 그 연준의 매파 스탠스 강화와 증시 급락에 대한 이제 생각인데 이번 FOMC 의사록이 어쨌든 공개돼서 나스닥이 지금 거의 폭락을 했는데 일단 너무 이제 매파적인 색깔, 긴축 색깔이 너무 강해서 그게 이제 시장이 좀 우려감으로 작용했고 이게 사실 뭐 양적 긴축이 금리 인상보다 더 매파적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시장이 좀 불편한 이슈가 뭐냐면 경기가 좀 둔화되는데 연준이 긴축 스탠스로 간다는 거예요. 경기가 둔화되면 좀 완화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조합이 너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 공식이 깨지면 증시도 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경기가 반등하려면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1분기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연말에 가수요가 좀 많았나 봐요. 이렇게 좀 재고 이렇게 좀 쌓아놓으려고. 네. 근데 그런 가수요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경기에 좀 안 좋게 작용하겠지만 가수요가 이제 빠지고 나면 가격이 꺾입니다. 인플레 우려가 잠잠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네. 이런 내용이니까 보시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1분기 좀 불확실하다면 지금 사야 될 업종은 리오프닝 주로 좀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정점을 지날 시점을 1월 중하순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네. 지금 막 100만 명 나온다는데 그 경기 관련주가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반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했고. 그러니까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죠. 리오프닝 확진자가 정점 지나면 더 나쁠 게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식료에서 주류 회사들 있잖아요. 주류.
그 다음에 백화점, 에너지, 화학, 여행, 레저 등을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좀 보고서니까. 나스닥 선물 비롯해서 뭐 크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스닥 선물 비롯한 미국 선물 지수들이 네. 조금 오르고 있군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낙폭은 줄어들었어요. 방심하지 마세요. 네, 한국은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선전하는 게 네. 지난 이제 여름부터 미리 좀 빠진 게 아, 커요. 그럼요. 너무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빠져줬는데. 네. 네, 동시간대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주식 한 1%대 하락. 뉴질랜드 한 0.6%. 우리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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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어쨌든 좀 오늘은 또 외국인, 어제 또 많이 빠진 것도 있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 아니 그러니까 어제 빠진 걸 반영해야 되겠죠. 네, 반영해서. 아, 나는 사실은 아까 우리 엄경아 연구위원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손절치 말자. 아 근데 오늘 폭락해 버리면 아, 내가 저분 또 상처 받아서 또 피부 트러블 생길까봐 내가 고민했거든. 아 근데 다행이네. 아 그렇습니까? 현대미포도 오르고 현대중공업도 보합되고. 아 왜냐면 자 생각해봐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가 딱 나와서. 손절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폭락해 버리면 아 솔직히 네. 상처 받지. 아 이런 날은 오전에 잠깐 그냥 닫고 오후에 열어보는 게 좋아요. 아 그 정도는 좀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이거 막 떨어진 거 막 보면서 언제 올라가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시 덮고 오후에 한번 열어보자는 겁니다. 아 그런 말 자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약간 또 약간 거만하게 나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조금만 빠져도 좀 겸손은 겸손해봐. 어? 아니 그 뭐 3% 5% 빠진 그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겸손하게. 놔두면 올라갑니다. 좀 진득하니 겸손하게. 자 한국조선은 양 10만 원 돌파했고요.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뒤늦게 성장주 쫓아가신 분들이 지금 이제 선택하시기 되게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제 또 민감주 쫓아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뭐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금리 변화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아까 박병철 부장님도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구조적인 성장에 문제가 안 생긴 기업이라면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고 그 안에서 좀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죠. 성장주 내에서도 좀 더 매력이 있는데 그냥 같이 빠져버리잖아요. 네. 교체하면 나중에 수익률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좋아질 때. 그래서 성장주가 뭐 구조적으로 끝난 건 아니니까 한번 뭐 너무 걱정보다는 한번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볼까 그걸 좀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무너진다고 같이 파는 거는 조금 좀 약간 좀 늦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생각한 게 나의 예상과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기쁨을 좀 여러분도 같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거는 다 네. 나왔을까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지수 불러드리면서 아침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피가 2939.5, 코스닥이 997.5. 아, 근데 진짜 이 화면에 저희 얼굴이 보이거든요. 야, 정프로도 정프로 좀 나 많이 늙었네. 한 4년 사이에 바람 잘라 놓고 계속 뭘 했니까 어? 이렇게 아. 화면에 또 보이는 내 얼굴이 아 저거 정프로 아니에요. 정프로 김프로 아니에요. 저거 정프로 아닙니다. 아 김프로. Who are you? 넌 누구니? 정프로 아니야. 정프로도 조금 아. 진짜 좀 사갔네. 진짜 많이 사갔다. 와 어떻게 진짜, 저렇게 됐어 애가. 정프로 진짜 4-5년 전에 미소년이었거든 진짜. 아, 누가 아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한번 자료 만드느라고 정프로님 그 네이버 아. 검색을 했는데 젊었을 때 정말 잘생기셨던데요. 젊었을 때 잘생겼다. 사진 아. 찾아보니까 아니 주식 4년에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네. 아니 불금 할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 어, 잘생기셨어요 네. 진짜. 하긴 아, 그렇지 네. 아침 저녁으로 주식에 시달려 점심에 가면 또 최후가 때 시달려 최후가 때 정말 이건 아니다. 거기 또 정치인들 나와서 또 괴롭혀. 아 이건 아.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It's not fair. 아 이건 아니에요.
결단하자. 어나더 3%를 빨리 모집하자 우리. 네, 이건 안 되겠다. 네. 우리도 살아야지. 이거 이렇게 얼굴이 이게 뭐니 이게. 아, 둘 다. 형님도. 어? 참. 거의 아주. 아유 이게. 아유 조지 클루니가 막 옆에서 막 시샘하고 그랬거든요. 아, 형님도 이제는 뭐 많이 가셨어. 이거 이마선도 많이 지금 올라갔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형님. 청담 좀 소개시켜줘. 거기서도 빠진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형님, 이거 아닙니다. 저희 빨리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염승환 이사는 뭐 빨짝한데? 아, 저긴 또 뭐 좋은 거 있나 봐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같이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아침마다 고생해 주시고. 아유. 자, 내일 아침 금요일 아침까지 이번 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